이게 그 완주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포레스트 지그재그가 원래 그 클래식 트랙 중에 엄청 어려운 거였잖아요. 근데 그 엄청 어려운 거였는데 두 바퀴 완주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제 체크 포인트를 제한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일정 속도 이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처음에 그 언덕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언덕만 거기만 좀 그 시속 160km가 감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 부스터가 없을 거를 뻔히 아니까 거기는 거기만 시속 160km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요. 그 그러니까 그 마지막 체크포인트까지만 가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구간 있잖아요. 그 나머지 구간들은요 부스터 없으면 못 가요. 거기에다가 이게 그 시나리오 보드는요 카트를 자기가 쓰고 싶은 카트를 못 써요.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카트를 못 쓰고 핸디캡이에요. 정해진 카트만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왜 미션이 솔리드 프로냐고. 왜 솔리드 시리즈 카트냐고. 솔리드 시리즈 무거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볍게는 세이버 시리즈가 좀 가볍거든요. 근데 그 참 그 솔리드 카트라는 또 엄청난 그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그 드리프트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기서 실수를 하면 바로 실패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해요. 이게 그 평상시에 쓰는 빌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데 일부러 속도를 맞출 필요 없고 그냥 빨리 들어가면 되니까 그 그냥 어떻게 맞추면 되는 건데 그 이제 부스터 게이지를 더 모아야 되니까 그 커팅 드리프트가 필요해요. 제가 커팅 드리프트를 예전에 그 커팅 드리프트 한창 유행하고 그럴 때 제가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팅 드리프트인데 진짜 빡치게 만드네.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커팅 드리프트. 그래서 아 이거는 에피소드 1이죠. 다른 거 할게요. 황금 문명 이거 해볼게요. 1등하는 라이더에게만 알려주겠다. 에띠를 이기세요. 포레스트 기암괴서.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좀 쉬운 걸로 좀 해볼게요.
그래, 이거 훨씬 쉬운 거야, 기왕에서 그. 원래 기암괴석 이거 아이템 트랙인 거 아시죠? 카트 점검, 몸풀기. 또 기암괴석. 아이템전에서 승리하세요. 아이템전이야? 아이템전은 사실 빨리 가봤자 좋은 게 없거든요? 중간쯤에 한 미사일 한번 좀 쏴주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크게 앞서가 버리면 돼요.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고대에 알려지지 않은 유물을 발굴하여 자신의 부를 삼는 직업들. 트레저 헌터, 그 MCN이 그래서 생긴 거죠. 트레저 헌터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안주하세요. 이거는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세요. 차 이게 더 쉽겠죠? 솔리드 시리즈.
더 이상 드리프트 할 필요 없으니까 좀 조심할게요. 아이템전 승리하세요. 트레저헌터들 얘네들 또 먼저 출발하겠지. 아닌가? 웬일이야? 왜 같이 출발 안해? 으이씨, 기사했어. 떠들려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면 어느 정도 뒤에 있다는 거거든요. 제한 시간 안에 앞따라 앞지르세요. 20m 이상 멀어지지 마세요.
가자. 아, 부스터가 하나 모자랐어. 네. 아까 한번 실수해가지고 거기서 지면 가지. 그냥 일정 트랙에서는 불편하지 말고 가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부스터가 있어야 돼. 이겼다. 와, 이거 마지막에 부스터 모여서 성공하는구나. 아, 힘들어. 야, 또 이제 40km 완주. 아, 카트요? 40km 완주라서 40km 완주라서 지금 무한 부스터 모드 쫙 들어갈 거라서요. 네. 한 그래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클래식 랜덤 갈게요. 아니 제가 세대가 좀 늙어가지고 아무 트랙이나 못해가지고 그래서 클래식 랜덤 가는 거예요. 아, 같이 할 수 있냐고요? 뭐 계정 있으세요? 무한부스터니까 제가 평소면 여기서 되게 못하는데 무한부스터라서
역시 이래서 무한부스트 하는거야. 아 근데 2분 초반대 들어오면 사실 좀 늦은건데. 이거 무한부스터 L2가 아닐걸요? 아이 모드에선 크레이지가 안 돼요. 마지막에 겁나게 부딪혔죠. 잠깐만요. 지금 이게 미션 중이라서 그 멀티플레이 40km 완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40km 채우려고 지금 무한부스터죠. 야구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막 열혈적으로 어느 팀의 팬은 아닌데 그 집안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고 동생은 두산 배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생각 중이에요. 그 뭐냐, 왜냐면 제가 이번에 그 드루아 그거 지원하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좀 뭐냐 기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 중립이면서도 약간 기자 생각으로는 약간 경기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기자 생각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 보는 사람 생각으로 약간 이제 내가 뭐 감독이면, 그러니까 기자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약간 이거 이런 판정 줘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그 예를 들자면 뭐 스트라이크 좀 판정 뭐 이런 거, 이거는 스트라이크 줘도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네 전담 구단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보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래서 좀 이제 보고 싶은 경기들 좀 뭐냐 좀 보고 싶은 경기들을 좀 많이 뽑아보려고요.
왜 또 하필 해골 손가락이야. 이거 좀 어려운데. 비난이 심해요? 와. 아, 독주요? 무한부스터전이니까. 그리고 이거 상대는 AI들이고요. 사실 이게 그 AI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요, 죽으러 달려요. 이거 무한부스터는요, 그, 그냥, 숏드리프트, 시프트 살짝만 눌러도 부스터가 나와요. 그 무한부스터이기 때문에요. 그 무한부스터는 죽어라 달려야죠. 더군다나 이런 그 손가락 트랙에서, 해골 손가락 트랙에서는요, 그 이게 지름길이 연속 3개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원래 부스터가 잘 안 모여요. 네,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부스터 지름길 정도는 해줘야 그 당시에는 고수소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어려워.
힘들다 이거. 드래그 힘들어. 갈라진 빙산. 애증이 망했어요. 갈라진 빙산은 극과 극이 갈리죠. 그 중간에 그 진짜 그 갈라진 그 틈으로 껴들면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잠깐만 좀, 세이버 나인 써먹을 수 있을 때 왕창 써야지.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채팅.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맨날 이거 있었는데. 이거. 이거 없네. 잠깐만요. 이거 좀 눌러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레벨 27. 아이들이 채팅을 또 지들 멋대로 해. 왜 이런 게 걸려? 짜증나는 재미죠.
내가 이래서 여기가 싫어. 에이, 그래. 여기가 진짜 싫어. 이게 오 예, 또 1등 할 수 있는 데다. 끝나나요? 와, 1분 58초 최고. 1분 58초 최고. 와, 이 기록 나오기도 힘든데. 아직 40km가 안됐나봐요. 헐, 꼬불꼬불 나오네.
마지막에 점프대에서 충돌했어. 저기서 몸싸움하면 다 먹거든요. 잠깐만, 그 시나리오 완주 상황 그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이렇게 눌러줘야 돼? 여태 뭐 한 거지? 여태 뭐 한 걸까요? 아, 또 꼬불꼬불이야, 씨. 여기서 엄청난 고수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거의 그 결승선 제일 앞에서 살짝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뒤에 좀 따라오려고 하면 그때 이제 1등을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올리타이어는 안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분명히 터널이야? 시장거리로
아까 거기 지름길만 성공하면 돼. 그러니까 지름길만 잘 성공하면 1등이에요. 지름길만 잘 성공하면 1등이고요. 뭔 또 해골 손가락이야, 씨. 1등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0.1초 차로. 와우.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야.